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다섯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두고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소환 날짜에 따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기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국회에선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에 대비해 단독으로 회기를 줄이면서 신방탄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30일에 출석하라는 검찰 통보를 거부한 이재명 대표. 다음 주엔 출석이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30일 나가실 생각은 있으신 건가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에는 일정상 도저히 제가 그렇게 시간을 내기 어렵습니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중에 조사를 받아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심사를 받겠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표결 자체가 당에 큰 부담인 만큼 당내 분란을 피하기 위해 비회기 중 영장 청구를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표결 없이 법원에 바로 출석해 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 수사에 반전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판단도 깔려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단독으로 8월 임시 국회 회기까지 단축시켰습니다. 찬성 158인, 반대 91인, 기권 2인으로서 제409회 국회 임시의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도 정략적인 판단에 치우친 결정이다. 방탄으로 비춰질 것이 뻔한데 이해할 수 없다 등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신방탄용 회기 자르기라고 비판했습니다.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자당의 당내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회의 오랜 관행과 순례를 한순간에 파괴하는 반의회주의적 폭거입니다. 검찰은 당초 계획대로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지연 전략이라는 민주당 비판에는 조사가 지연되는 건 민주당 때문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정기국회는 다음 달 1일 다시 열립니다. 다음 주까지 소환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회기 중 영장 청구 후 체포동의안 표결 가능성은 더 커지게 됩니다. 검찰 내부에선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소환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백현동 사건과 묶어 다음 달 초 영장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